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비창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인데요. 주제 부분만을 쉽고 간단하게 오른손과 왼손을 이용해서 치는 방식입니다. 바이엘 3권 정도, 4권 정도 치시는 분들이 치면은 맞는 수준입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페 주소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악보를 다운받을 수 있겠고요. 학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도 강의를 해놨으니까 아래 카페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봅니다. 처음에 오른손은요, 피아노 가운데 도에 1번 손가락이 오게 놓고요. 왼손은 오른손 옆에 C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자, 이렇게 손 위치를 놓고요. 높은 음자리표에 음표가 있으면 오른손이 치면 되고요. 낮은 음자리표에 음표가 있으면 왼손이 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는 낮은 음자리표에 음표가 있죠. 왼손이 치면 됩니다. 자, 왼손이 5번 손가락으로 미쳤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라, 1번으로 시. 자, 두 번째 마디, 오른손이 도, 2번으로 레. 다시 왼손이 쳤습니다. 왼손이 시, 오른손이 도, 그 다음에 왼손이 2번으로 라.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처음에 천천히 합니다. 미, 라, 시, 도, 레, 시, 도, 라. 자, 오른손, 왼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천천히 해서 칩니다. 미, 라, 시, 도, 레, 시, 도, 라. 둘. 익숙해지면 좀 빨리 쳐봅니다. 여기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라부터 합니다. 왼손 라, 시, 오른손이 도, 레. 자, 네 번째 마디부터는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칩니다. 오른손이 미를 칠때 왼손은 2번으로 라를 칩니다. 한번더 치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미 치면서 왼손이 시 칩니다. 1번으로 한번 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이 계속 미 치는데 왼손이 시 위에 있는 도를 칩니다. 같이. 자, 여기까지. 자, 여기가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천천히 왼손부터 세 번째 마디 라부터 왼손 라시도레. 자,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오른손 미치면서 왼손이 라. 한번 더. 자, 오른손 미치면서 왼손 시. 한번 더. 다섯 번째 마디 오른손 미치면서 왼손이 시 위에 있는 도를 칩니다. 자, 이거를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익숙하게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라시도레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연습하고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시면요.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마디, 이 오른손, 2번 손가락으로 레 치죠. 레. 그 다음에 3번으로 미. 여섯 번째 마디, 파. 둘, 왼손이 칩니다. 시. 다시 오른손이 도, 레, 미. 둘, 왼손이 라.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레, 미, 파, 둘, 시, 도, 레, 미, 둘, 라. 자, 여기까지 잘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왼손이 라부터 시작하죠. 라, 시, 오른손이 도, 오른손 레, 왼손이 시, 오른손이 도, 왼손이 라. 자, 일곱 번째 마디. 라, 시, 도, 레, 시, 도, 라. 자, 끝까지 악보를 봤죠. 다섯 번째 마디. 레미부터, 오른손, 레미부터 연결합니다. 마지막까지.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연결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천천히 치세요. 빨리 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합니다. 천천히 잘 되면은 약간 빨리 쳐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들리지 않게 연습이 되면은 이제 공부가 끝나는 건데요. 노래가 들으면 치면 칠수록 아름다운 멜로디니까요. 연습을 충분히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